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6회에서 숭류건이 동생 숭원건은 그나마 숭류건이 형편을 봐가면서 그냥 욕심을 조금 냈죠. 하지만 형인 숭젠쥐는 달랐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답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숭류건이 동생이란 신분만 갖고 이 달달하게 살아가는 막내 동생을 보고 그는 공무원직을 그냥 아예 때려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주위에 이 건달도 아니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그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정저우에 오토바이 부품 시장이 장사가 잘 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보호비를 받으면 어떻겠냐 이거였습니다. 예?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호비를 받는다고요? 보셨나요? 얘는 스타트부터 그 막내랑 스케일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말입니다. 이미 보호비를 받는 조직이 있어요. 남도 아닌 왕정광이 제일 행동대장 양지엔 웨이였습니다. 흑사회 부하들은 형님들한테 충성을 하는 대신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 나와바리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와바리에서 나오는 보호비를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전쟁들에서는 하나하나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 이 행동대장들 모두가 참석했었죠. 양지엔 웨이 역시 왕정광을 대표하는 행동대장이었으니까 그 엄청난 활약으로 피 대가로 이 받은 나와바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양지엔 웨이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이 숭젠쥔이었지만 숭류건이 친형이니까 할 수 없어 왕정광한테 알려줍니다. 뭐? 숭젠쥔? 숭류건이 형이고 나발이고 내 나와바리에 쳐들어왔으면 그게 적이지 뭐. 걔 잡아놓고 호줄 내! 양지엔 웨이는 왕정광의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또 그에 감동하여 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숭젠쥔과 그 몇몇 양아치들을 쉽게 제압하고 가둬놓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뒷일을 고려하여 뭐 때리지는 않았고 이 밥도 잘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숭류건은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뭐? 왕정광 이 녀석이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이는 말고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때 곁에 있던 그의 책사 류원샌이 얘기합니다. 형님, 우리 냉정하게 판단하면 숭젠쥔이 먼저 왕정광 나와바리를 쳐들어간 거고 왕정광은 그에 대해 대처한 겁니다. 이럴 때 형님이 너무 흥분하면 그냥 자기 가족만 챙긴다고 소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곁에 다른 부하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숭류건은 그때 누구의 말도 안 들었는데 자신을 감옥에서 빼내준 류원샌이 말은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 그럼 너희 생각은 어때? 제 생각엔 말입니다. 이 일은 형님 네 분이 조용하게 모여서 투표식으로 타협해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듯 싶습니다. 어차피 다른 두 분은 형님 편일 거고 만약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왕정광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야, 네 생각이 10점 만점에 10점이구나. 알았다. 그렇게 진행하지. 이어 네 명의 보스는 정저우 호텔에서 만나서 회의를 가집니다. 야, 왕정광아. 내가 지금껏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너의 그 시청지역의 물류 독점도 내가 도와준 거 아니냐? 야, 요런 오토바이 부품 지역만큼은 요런 거 내놓을 수도 있잖아.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형님을 위해 흘린 피가 얼마인데, 예? 저희는 그 피 대가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딸랑 그 친형이란 것 때문에 나와 바디를 내놓으라고요? 뭐 그런 X 같은 경우가 다 있어요. 뭐? X 같은 경우? 너 말 다 했냐? 숭류건은 앞에 있던 유리로 된 재터리를 그냥 확 뿌립니다. 왕정광은 날아오는 재떨이를 확 피하고는 두 주먹을 쥐고 달리려 듭니다. 이 일촉즉발 시각에 마샹조와 허홍사는 서로 한 명씩 뜯어 말립니다. 나 왕정광은 오늘부로 숭류건과의 모든 연을 끊는다! 왕정광은 이렇게 소리치고 나갑니다. 결국 숭류건은 친형 때문에 조직도 분열되고 무시무시한 이 원수도 한 명 만든 꼴이 된 거죠. 그때 숭류건은 왕정광이 어느 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왕정광이 저지른 모든 일은 조직에서 모르게 그냥 조용하게 진행했으니까 말이죠.
왕정광은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억황상제라도 가만 안 놔두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는 숭류건을 죽여버리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숭류건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이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인물이 아닙니다. 곁에 마샨조우, 허홍산, 그리고 그 지역이 제일 강한 주먹인 짱광민과 류츠은 등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내가 힘이 안될 때 숭류건을 섣불리 죽이면 나도 곁에 누마들한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먼저 대등한 힘을 기르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구나. 왕정광은 이렇게 생각하고 숭류건과 대등한 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숭류건과 대등한 힘을 키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와서였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와의 전쟁으로 숭류건은 그냥 몸을 추스렸기 때문이죠. 큰 돈 되는 불법짓은 안 하고 그냥 물류업만 그냥 깨끗하게 했으니까 수입은 그냥 엄청 줄게 됩니다. 하지만 또 자선 사업으로 돈을 많이 썼으니 숭류건이 세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왕정광은 그와 반대입니다. 얘는 돈 되는 짓이란 짓은 그냥 다 합니다. 지하 도박장과 마약 판매 등 그냥 고삐 불린 야생마처럼 사업을 그냥 쭉쭉 밀고 나갑니다. 이때 왕정광은 또 엄청난 조직을 얻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정광이 시청 지역이 그 물류 노선을 위해 쩌우징이라는 사람을 납치했다가 우연하게 얘가 전에 숭류건이 뒤통수를 쳤었다는 걸 알고 30만 위엔을 빼앗았죠. 그리고는 맨날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린다고 했죠. 쩌우징은 몇십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정광을 찾아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숭류건과 마샨쩌우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죠. 왕정광은 쩌우징을 얻고 세력을 아주 더 기막힌 속도로 확장합니다. 숭류건은 왕정광이 뭐 어떻게 발전하든 상관없습니다. 맨날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나 들락거리고 골프나 즐기면서 회장님 생활을 즐겼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어서 제가 얘기할 주인공은 숭류건도 아니고 왕정광도 아닌 숭젠쥔입니다. 이놈아, 이거 저번에 오토바이 부품 나와바리를 못 챙기고 대신 숭류건이 식당 하나를 엄청 큰 걸로 챙겨줬는데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를 넘봅니다. 바로 정저우 야채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비를 받는 거 아니고 한 가지 과일이 그 유통을 독점하는 거였습니다. 그 수입은 식당 하나 운영하는 거에 그 몇십 배나 됐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좋은 자리는 임자가 다 있기 마련이죠. 그쪽이 임자는 류이 또이였습니다. 네, 발음이 참 이상하죠. 또이 되네요. 이 류이 또이는 마샨저우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왕정광이 나와바리가 안 되니 이제 마샨저우의 나와바리를 건드리는 거였죠. 때는 2000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숭젠쥔은 동네 양아치들을 데리고 야채 도매시장에 가서 으름장을 놓습니다. 어이, 니들 잘 들어라. 이제 여기서 바나나 판매를 나 빼고는 다들 금지한다. 나 숭류건의 친형 숭젠쥔이다. 들었나? 이제 누가 다시 여기서 바나나를 파는 게 내 눈에 보이면 숭류건과 한번 해보자는 걸로 간주하겠다. 다들 알아쳐 먹었나? 류또이도 이 바닥에서는 잔뼈가 굵은 건달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그냥 어이가 없어서 마샨쩌우한테 얘기합니다. 마샨쩌우는 저번에 왕정광의 일이 생각나서 그냥 봐주라고 합니다. 이어 숭젠쥔은 이 야채 도매시장이 바나나 유통을 독점하게 되었는데 한 주에 그냥 10만 위엔이나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이 월급이 1000원 좀 넘었는데 얘는 한 주 동안에 10만 위엔을 벌었다네요. 그리고는 2년 동안 그는 이 바나나 독점에서만 1000만 위엔이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욕심이 끝이었고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그는 이번에는 수박 판매에 눈독 들입니다. 수박 판매의 그 이윤이 또 더 엄청났다고 했답니다. 이 시장의 수박 판매는 리케와 시에귀 왕이란 사람이 독점했었는데 시에귀 왕은 류또이의 부하였습니다. 마샨저우의 부하의 부하였죠. 그리고 리케는 다른 흑사회 조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 그 싸우는 제일 단단한 돌격대장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리태와 시위 왕은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건드리지 못하고 뭐 그럭저럭 견제하며 지내는 관계였습니다. 그 수박 장사를 독점하려면 얘네 둘을 때려서 족쳐야 되는데 숭젠쥔이 이 피레미 조직으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는 짱광밍을 찾아가 보지만 같은 조직을 치는 건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냥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동생 숭류건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숭젠쥔은 무조건 거절할 줄 알고는 골머리를 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류원샹과 술 한잔 하게 됩니다. 고량주 두세 병을 비우고는 숭젠쥔은 자기 고충을 얘기합니다. 아이고 류원샹아 형은 말이야 아 때부터 딱 마음에 들어 하는 건 그냥 그걸 차지해야만 성에 차거든. 요즘 수박 장사에 딱 꽂혔는데 맨날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이룬다야. 이어서 숭젠쥔은 지금 수박 장사 쪽의 형세에 대해 쭉 얘기합니다. 리태와 시귀왕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는데 형님은 그걸 통째로 다 먹어야 되겠다 이거네요. 근데 때려서 쫓아낼 힘도 모자라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형님 방법은 딱 하나네요. 어?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방법이 있단 말이지?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던데 어떤 방법이야? 그냥 방법도 아닙니다 형님. 일석이조인 방법이죠. 형님 제가 타지에서 얼굴 모르는 건다들을 불러들여 시귀왕 가게를 맨날 가서 박살내요. 그럼 시귀왕은 과연 누구 짓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경쟁자인 리태가 생명부지인 건다들을 고용해서 소란 부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시귀왕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리태 가게로 가서 또 박살내겠죠. 이때 우리는 그 킬러들을 보고 시귀왕을 죽이면 어떻겠나요? 모든 사람은 리태가 죽였다고 의심하겠죠. 그러면 리태는 뭐 마샨조 손에 죽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겠죠. 대가리가 들어가면 밑에 피라미드 같은 거야 뭐 말 안 해도 되죠. 야, 역시 숭류건이 책사입니다. 계획은 아주 기가 막히죠. 류원샹아 너무너무 고맙다야. 이제 그쪽을 차지하면 내가 너를 지분을 단단히 떼어줄게. 이거 너와 나의 비밀로 해두자. 류원샹이 계획은요 기가 막히게 그냥 딱딱 진행됐답니다. 류원샹은 인맥을 통해 타지에서 킬러 조직을 불러들입니다. 모하이쥔이란 눈마인데 독하게 생겼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하루살이입니다. 얘는 그는 부하 4명을 데리고 와서 시귀왕이 이 가게에서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그냥 싹 다 박살내고 도망칩니다. 이렇게 두 번을 진행하니 시귀왕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모든 조직원을 불러 리태 가게를 갑니다. 그리고는 아예 산산조각나게 그냥 풍비 박살내놓습니다. 이어 때가 됨을 느낀 류원샹은 모하이쥔을 보고 시귀왕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모하이쥔은 조직원 4명을 데리고 야채도매 시장에서 이 시귀왕이 자가용 부근에 자리잡고 기다립니다. 네, 지금은 시퍼런 대낮에 야채도매 시장 아닙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겁나게 많았죠. 이어 조금 지나자 시귀왕이 나와서 자가용 뒷좌석에 탑니다. 이 시귀왕은 키가 185에 웅장한 몸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슨 쓸모가 있겠나요? 뒷좌석에 앉자마자 모하이쥔과 그의 조직원들은 자가용의 양쪽 문으로 쳐들어와서 시칼로 그냥 마구 찔러댑니다. 앞에 보디가드 겸 기사가 일어나려고 하니 이미 시칼이 그의 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도 목이 긁힐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시귀왕은 칼을 무려 21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즉사하게 되죠. 순젠쥔과 류원샹은 지금 술집에서 한잔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또 기뻐서 아예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은 여기까지는 아주 딱딱 맞아떨어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비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쨍쨍한 앞날에 먹구름이 쫙 몰려오게 됩니다. 네, 먹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청둥도 치고 폭우도 쏟아지겠죠. 내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